시각장애인은 보이는 것이 아닌 다른 감각에 의존해 세상과 교감하는데요. 기존의 눈으로 보는 공연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식의 전시, 어둠 속의 풍경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림을 소리로 감상하고 춤을 보지 않고 언어로 경험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요소를 활용한 공연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보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사람이 함께 그리는 세계를 표현한 공연, 어둠 속의 풍경. 절대적으로 시각에 의존해온 공연 관람 방식에서 벗어났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눈을 감아도 즐길 수 있는 전시와 퍼포먼스 공연으로 시각 너머의 세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몸의 감각을 통해서 공연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 공연을 오시는 분들은 좀 그런 거에 대한 선입견, 편견을 조금 내려놓고 눈을 감고도 경험을 해보고 귀를 막고도 경험을 해보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느껴지는 게 뭔지를 한번 좀 받아들여주면서 공연을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공연은 시각적 경험이 없는 선천적 시각장애인은 세상을 어떻게 인지하며 예술을 어떻게 경험하는가에 관한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시각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어둠 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각자의 감각을 통해 준비한 공연. 저희는 소리로 먼저 세상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에도 관심이 있고 저는 움직임에도 관심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 만들어낸 움직임이 내는 소리 어떻게 해서 그런 소리가 나는 걸까 그런 것도 관심이 있고요. 그 소리 뒤에 있을 뭔가 이야기, 그 소리를 내는 대상의 어떤 그 대상이 갖고 있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소리 그림은 예술가들의 그림을 손으로 만지고 작업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전시입니다. 무대 한편에 놓인 세 개의 원기둥을 돌며 관람객들은 점자를 손으로 짚어보기도 합니다. 어떤 차이들 있잖아요. 그 차이를 제가 알아보고 싶다. 저 사람은 무엇일까? 저 사람이 듣는 세계는, 저 사람이 보는 세계는, 저 사람이 감각하는 세계는 어떨까? 그런 마음을 저한테 이렇게 아주 진심으로 갖게 해준 게 이 어둠 속의 풍경 프로젝트고요. 공연을 통해 보이는 사람은 보이는 대로, 보이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느끼는 감각으로 살아가는 다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꿈꿔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